할렐루야. 아, 우리 옆에 분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옆에 분을 박수 쳐드리세요. 예. 아, 그 다음에 엄지척 해주세요. 당신은 딱 엄지척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시작.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신 분은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시작. 여러분, 노아 한 분 안 계셨으면요, 우리 안 생긴 거예요. 지구는 사람이 안 사는 별 됐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으니 우리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저는 그냥 노씨만 봐도 막 감사해요. 그냥 물론 그 노씨하고 뭐 따져봐야 되지만 그것도 어디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함이 뭐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하려고를 안 해요. 이해가 됐죠? 에, 그러니까 노아는 옛날 뿐이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 나도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겠구나, 감사하겠구나. 전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음식 먹다가 뭐 소금이 저기 있어요, 그 소금 좀 달라고 하면 줘요. 이렇게 100% 땡큐 땡큐 그래 100%.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금 좀 줘, 빨리 줘 이씨.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갖다 먹어 이. 이런 분위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세계에서 최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여튼 좋은 일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하자? 감사하자, 반가워하자, 기뻐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제가 그만 좀 깎아줄게요. 왜 온 천하는 좀 멀어, 그지? 너희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해요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 쉬운 걸 왜 안 할까? 그냥 복음 전파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전 알아요. 저는 안 해도 받고 해도 받거든요. 전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여기 와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짐승 같은 사람이었더라고. 그걸 성경은 이리 갔다 여우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당을 다닐 때 저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염소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양이 됐다는 것을. 자,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안전할까? 간단합니다. 양은 전합니다. 염소는 안전합니다. 딱 나오죠, 자기 정체성이. 예, 저는 이리도 해봤고 염소도 해봤고 양도 해봤는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어린 이리 때 저를 빨리 불렀어요. 내가 어른 이리 때 나를 불렀으면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른이 됐다면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자, 이 등치에 제가 술을 먹으면 어떤 술을 먹었을까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리의 음료는 술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술을 음료처럼 드시면 아 내가 1인가 보구나 깨달으시길 바라요. 양은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물 마시다가 왔습니다. 근데 염소는 술 먹었다 물 먹었다 그럽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제가 염소와 양을 해보니까, 첫째, 염소는요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돼? 기도가 눈 감으면 캄캄해요. 그냥 그 옆에 사람 뭐라고나 그것만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그리고 조금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해요.
그런 스타일이 염소 스타일이었어요. 양이 딱 되니까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 염소가 진짜 힘든 게 뭐냐? 헌금입니다. 염소 보고 11조 하라 이 말은 너 교회 다니지 말라 그 말같이 들려와요. 그런데 양이 딱 되니까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딱 보면 염소인지 양인지 그냥 알아요. 세 번째, 염소는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왜 안 가냐? 혹 염소기 때문에 안 간 건 아닌지, 왜 가냐? 양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닌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시고 내가 한 명도 전도 온 사람이 없다면 그냥 염소구나, 그냥 염소구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네,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하,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참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프로테지로 봤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양의 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 6만 5천 개 교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 철야에 이렇게 꽉 채운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아세요? 별거 깁니다. 왜? 염소 가지고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염소는 주일날 한 번 오면 자기 할 일 다 한 걸로 압니다. 제가 얘기했죠.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많이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아서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켜가시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에 양이 많은 그런 교회로 유지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 저 보세요. 분명히 양과 염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반응이 둘로 옵니다.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 그러면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오는데 시작. 믿고 세례 침례 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안 믿으세요? 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안 믿냐고.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 얼마나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알아냈어요. 저 믿는 분을 양이라 그러고, 정확하게 잃은 양이라 그러고, 저 끝까지 안 믿는 분을 일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를?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왜 염소는 안 보냈을까요? 안 가. 안 가. 염소는 가라고 해도 안 가. 왜? 순종 안 하니까. 자, 사람이 나왔죠? 양이 나왔고 염소가 나왔고 이리가 나왔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사람을 다 지나가고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든, 누구든.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이리였다가, 복음서에 왔을 때 염소였다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양으로 바뀝니다. 예. 자, 탕자가 집에서 살을 때 염소였다가, 집을 나가 타락할 때 이리가 됐다가 왜 양이 됩니다. 자, 보통은 이리, 염소, 양 이러는데 왜 탕자는 염소, 이리, 양으로 왔을까? 그거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출발을 뭘로 해요? 염소로 해. 염소로. 거기서 바로 은혜 받아버리면 뭘로 가요? 양으로 가요. 근데 나갔다 오면
1위가 됐다가 다시 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안 믿을까?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왜 안 믿는지를 알아냈어요.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왜 안 믿는지 거기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1위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요. 풍속이 뭔지 아세요? 술 먹으면 술 먹고, 도박하면 도박하고,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우고,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하,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는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시작.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 믿고 안 믿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6장 44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모르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간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술집 가서 앉아 있다, 지금 도박하는 데 가서 앉아 있다, 자기가 간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갔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걸 뚫고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6절을 가보니까 그 안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뭐 하노라? 말하노라. 전도는 전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기도가 들어가야 전도가 된다. 시작. 왜냐하면 그를 사로잡은 영적인 걸 기도로 물리쳐줘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도대체 예수님이 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알아냈어요. 38절로 가니까 뭔 기도를 했는지 알겠더라고. 38절 가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세요? 전도를 하십니다. 아, 전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절을 가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어디에서? 회당에서 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뭐를 내어 쫓으시더라? 가만있어 봐. 아까 전도할 때는 마을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에 전도할 때는 회당에서 전도. 이 마을은 세상입니다. 아, 아까는 어디서 전도하고? 세상에서.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하고? 이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해줘가지고 세상에서 전도해놓으면 끝난 줄 알아.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전도는 두 번 하는 거다. 세상에서 전도할 때, 마을에서 전도할 때는 1위를 뭐 만드는 거요? 염소 만드는 거야.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은 염소를 뭐 만드는 거야? 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염소를 멈춰놓고 전도가 끝난 줄 알아.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그리고 뭐를 쫓아줘요? 귀신을 쫓아줘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거를 안 할까? 제가 오늘 여기 온 아주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죽여놓으려고 내가 온 거야. 어우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왜 예수를 안 믿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부인이 되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부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요.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살아서 사는 거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죽었죠. 아, 바울이 분명히 죽었는데 또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희한한 말을 해놨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에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가만 봐.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왜 또 날마다 죽여? 내가 알아냈어요. 죽여놓으면 계속 또 부활을 하는 거야.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바울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그 수준 있는 바울이 얘기할 땐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요. 제가 저걸 딱 채워먹고 나니까 내 삶에 희한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대부분 하는 인사가 아유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왜? 어차피 24시간 갖고 사는데 뭘 바빠?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두 번째,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죽은 놈이 뭐가 힘들어? 잘 생각해봐. 죽은 놈이 뭐가 힘들어? 자, 이게 사람이 자유. 이거 자는 거요? 죽은 거요? 모르지? 흔들어 깨워서 깨면 사는 거고 안 일어나면 죽은 거요. 또 다른 방법 있어. 딥다 욕을 막 해봐. 막 욕을 해봐. 죽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거 살아있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한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잘못 나오면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요? 안 죽었다는 거요. 안 죽었다는 거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더라고요. 진짜 요셉,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진짜로 제가, 저는 웬만하면 제가 성경에 있는 분 내가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은 분이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야, 진짜 훌륭해요. 왜?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죄송합니다. 연극으로 해볼게요.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데이. 그런데요 요셉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17살짜리가 자 18, 19, 20, 21, 24살 막 먹어갑니다. 애가 지 엄마 닮으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요셉만 보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러면 요셉이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러면
그런데 어느 날 막 옷을 붙들고 막 너무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뒤집어 씌워서 보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전혀 표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죽어서 살았구나.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오늘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해서? 그런데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억울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진짜 요셉이 훌륭한 게, 여러분 총리가 딱 뜨면, 죄송합니다, 그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도 방송을 많이 해서 그 여자라고 그러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얘기해봐봐. 여러분이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에? 아, 얘기해봐. 그 여자를 뭐라고 해야 되냐고. 어, 저분이 그랬어, 그년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이 그랬어요. 그년 어떻게 해야 돼요? 총리니까, 장군부이니까, 너 이리 와봐라.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 요년. 내가 너를 언제 그랬단 말이냐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아, 요셉은 확실하게 뭐해서 살았구나? 죽어서 살았구나. 바울도 확실하게 뭐해서 살았구나? 죽어서 살았구나. 아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 죽어서 산다. 죽어서 산다. 아, 세 번째, 죽어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저는요, 어디든 맛있어요. 언제 식욕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잘 보세요. 어,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우리 문화 속에서 죽은 사람한테 대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제사라고 그러죠. 자, 제사상은 잘 차려요, 못 차려요? 너무 잘 차려요. 자기 먹는 건 션찮아도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 엄청 좋은 걸 올려, 그죠? 그렇게 잘 차려놨는데 그 죽은 그 양반이 와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씨, 아씨. 잘 생각하세요. 나는 돌아가신 분 위에서 제사상을 차려놓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열받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 약 올리는 거요. 나는 대접하지만 그분은 약 올리는 거라고. 그때 내가 죽었으니 귀신의 심정으로 먹어보자고. 진짜 귀신은 캬 하는데 나는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 죽어서 먹어보니까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매끼마다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왜? 죽은 놈이 뭔 고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쉬워요. 죽었으니 무엇가 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려니.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한 사람은 전파해요? 죽은 사람은 순종하니까. 누구는 전파 안 해요? 살은 사람은.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자, 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것은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이거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뭐 해야 구원을 받는다? 죽어야.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세요. 이런 신비한 말이 다 나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아이 저는 뭐 마귀가 못 믿게 마음을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5천 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5,300만인데 집은 몇 채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기로 2천만 채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집은 누군가 지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자, 하나 손들어 봅시다. 집은 누군가 지었다, 아니다, 저절로 생겼다. 자, 둘 중에 하나. 집은 누군가 지었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집은 저절로 생겼다. 지금 손을 들면 그분은 꼭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집은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은 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은 누군가 지었다. 그러면 우주는, 해, 달, 별, 지구는,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아니다, 우주도 누군가 지었다. 자, 다시 손 들어봅니다. 우주도 누군가 지었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거야. 우주는 누군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분은 다 믿음 있는 양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나 염소는요, 뭔 우주를 누가 지어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답이 탁 나와 있어요. 아, 신기해요. 시작.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저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 그러면 집이 저절로 생기기가 어려워요? 지구가 저절로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면 지구가 저절로 생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집도 저절로 안 생기는데 지구는 저절로 생겼다고 믿냐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이 사람들이니까 논리가 진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소리가, 뱀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에? 안 들려요. 개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개미는 대화를 할까, 대화를 안 할까? 자, 한번 손들어 봅니다. 개미도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개미는 대화를 못한다. 여기서 이제 교파가 약간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서, 개는 개끼리 대화를 할까요? 소리는 내는데 대화는 안 할까요? 자, 다시 손들어 봅니다. 개도 대화를 한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개는 대화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지하게 똑똑하면서도 약간 어리헌 끼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진짜인지 모르지만 개는 소리를 낼 뿐이지 대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건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지 개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개는요 이러지. 아니 개가 이러는 게 봤어요? 아니요. 개는 그냥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지금은 남편도 소용없고요 자식도 소용없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전부 개만 좋아해요. 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전부 여자들이 안고 다니는 건 신랑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개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나
알아보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신랑은 책망을 해요. 지금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에? 애들도 엄마 밥 안 해주고 어디 갔다 와? 신랑은 혼내고 애는 따지는데 개만 개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절대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냥 반겨줘라 그래서 지금 개가 사람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개가 대화를 해요?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소리만 내지 대화는 안 해요 자 그런데 개미가 걸어가고 개미가 소리를 내는데 안 들리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적어서 안 들리는 거야 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에? 안 나? 자 손 들어보세요 난다 안 난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손 내리시고 안 난다 이래서 이제 완전히 교파가 둘로 나뉘는 거야 근데 자기 의견인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안 들립니다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해놨으면요 우리 인간 소리는요 빨리 와! 에? 빨리 안 들려! 왜?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서 살 수가 없고요 개미 격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도 안 들리게 너무 적어도 안 들리게 적당하게만 들려놓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몰랐지? 참 오늘 또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듣는 찬양은 왜 이렇게 훌륭해요 진짜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은 역시 세계적이다 할렐루야 역시 세계적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집 지은 거는 믿어지는데 우주 지은 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지 우주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은 저절로 생긴 걸까? 저것도 지은 놈이 있는 걸까? 자, 둘 중에 하나 병은 저절로 생긴 거다? 아니다 그것도 지은 게 있다 둘 중에 병은 저절로 생긴 거다 아니다 병도 지은 게 있다 오 그러면 병은 누가 지었대야? 자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누군가 작용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 작용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집돼지와 멧돼지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은 집돼지를 만드셨을까요? 멧돼지를 만드셨을까요? 둘 다 만들었을까요? 에?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집돼지를 만드셨다 이보세요 하나님은 멧돼지를 만드셨다 이보세요 하나님은 둘 다 만드셨다 손 내리세요 이래서 교파가 세 개로 또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은 훌륭은 헌데 똑똑은 헌데 다 똑똑한 건 아니요 하나님은 멧돼지를 만드셨어요 멧돼지를 그런데 멧돼지를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뭔 돼지로 만들었어요? 집돼지로 자 집돼지하고 멧돼지가 뭐가 다르냐면 집돼지는 일단 주둥이가 길어 왜냐하면 땅을 파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송곳니가 있어 왜? 그래야 물건을 찢어먹고 뜯어먹으니까 그런데 이 멧돼지를 잡아다 집에서 키우니까 굳이 뭐가 길을 필요가 없어 입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 왜? 땅을 팔 게 없어 알아서 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짧아져요
입이. 그래서 입이 짧아진 거야. 자, 두 번째, 뭐가 나올 필요가 없어. 송곳니가. 그래서 송곳니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멧돼지가 집돼지로 된 것을 진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돼지가 소가 됐다. 그런 사람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멧돼지가 집돼지 된 진화는 맞지만 돼지가 소가 됐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 우리 삶이 멧돼지처럼 사나요? 집돼지처럼 사나요? 자, 내가 아팠다 그 말은 집돼지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일단 멧돼지는요 계속 뛰어다니고 땅을 밟고 다녀요. 그래서 멧돼지는 다 날씬합니다. 그런데 집돼지는 일단 신발을 신고 다녀요. 목사님, 무슨 돼지가 신발 신어요? 돼지는 신발을 안 신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신발이에요. 예를 들면 땅을 못 밟아요. 자, 혹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분 계시면 맨 땅을 밟히지 않도록 꼭 하루에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맨 땅을.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그렇지. 자, 멧돼지는 아프면 갈 병원이 없습니다. 목사님, 멧돼지도 가축병원 가요? 그러면 가축병원 체류하면 멧돼지가 치료해달라고 와요? 뭐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말을 바꾸면 멧돼지는 안 아파요. 예, 아팠다면 집돼지예요. 그럼 왜 집돼지는 아프냐? 먹는 음식이 주인의 욕심 때문에 너무 살찌우게 먹어요. 왜?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돈을 벌으니까. 그래서 집돼지는 계속 살찌우게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시켜요. 왜? 운동하면 살 빠지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이 돈 벌려고 멧돼지를 집돼지로 만들듯,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멧돼지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집돼지처럼 살면서 몸에 병이 올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병 낫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술하고 약을 먹이죠. 두 번째는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정신과 마음으로 고치고, 네 번째는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1번이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고, 이 4번이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고, 2번과 3번은 자연요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이 다 2번입니다. 2번으로 가서 건강을 하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세요. 야, 내가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만. 잠깐. 뭔 귀신이? 그러니까 깨끗한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다 뭐해요? 더러워요. 자, 잠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우리가 집을 갔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야, 치워라, 치워. 왜 이렇게 더럽냐? 이래야 되는데, 치워. 귀신 나오게 생겼네. 더러우면 귀신 나온다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이죠? 에?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만들었나? 내가 볼 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말은 틀림없이 무속인이 만든 말은 아닌가. 근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야, 더러워, 치워, 그냥 귀신 나오게 생겼네. 이 말이 영어로는 없습니다. 그 표현이 영어로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한국말로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더러우면 뭐가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를 구하되? 쉬기를 구하되. 자, 저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귀신도 힘든가 보다. 뭘 찾아다녀? 근데 쉴 곳이 있어 없어? 없어. 쉴 곳이 없어.
그리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로? 어디로? 내 집으로. 이 내 집이 결국 사람에게는 뭐요? 병이란 말이야. 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비고는 나갔을 때, 들어오면 차고, 그 다음에 소재되고, 나가면 소재되고, 들어오면 지저분해지고, 수리되었거늘 나가면 수리되고, 들어오면 고장나고.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고 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자, 처음에는 귀신이 몇 마리 들었는데 한 마리, 나갔다가 몇 마리 데리고 돌아가지고 일곱 마리, 몇 마리 돌아왔어? 여덟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있다가 여덟 마리로 늘어났다. 이거 영적인 거고 이걸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재발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병이 첫 번째가 고치기가 쉬워, 재발했을 때가 고치기가 쉬워? 그렇지. 이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귀신이 몇 마리였었는데 재발되니까, 아, 물론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맞을 수도 있잖아, 논리적으로. 자, 여기에서 의사들이 참 놀라운 발견을 해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쯤 있어요. 어떤 의사는 80조 개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60, 난 60조 개가 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의학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세포 안에 별별 게 다 들었는데 의사가 의술 논문에 이렇게 올렸어요. Ghost in your genes. 귀신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다. 이 의사가 예수 안 믿는 의사예요. 그럼 현미경으로 귀신을 봤냐?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의사가, 야, 그러니까 1번으로 나으나 4번으로 나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놈의 병이라는 집을 누가 지어놨는데, 귀신이 쳤는데 이걸 맨 먼저 쫓아낸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거를 제일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요? 순복음교회. 뭔 말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아,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전도하고 뭘 쫓았다.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31절을 한번 가보세요. 아, 놀라워요. 왜 저런 말씀을 했나 몰라.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르쳐 갇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뭐를 쫓아내며. 잠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저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그놈이 지어놓은 집을 내가 다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3일에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왜 이 일을 예수님이 잘하셨고 열두 제자가 잘했고 70문도가 잘했고 믿는 자들이 잘했는데 이 잘한 일이 계속 내려오다가 언젠가 한국교회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역사를 성경대로 불러일으켜서 한 교단이 생겼으니 그게 어디요? 그게 어디 교회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게 이 역사가 조금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불을 다시금 붙여놓으려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와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확 붙여놓는 거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그러니까 저는 뭐 마귀 새끼가 사람에다 다 뭐를 지어놨다 그 말이요? 집을. 그러니까 그놈을 내가 다 뭐 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라.
아, 예수님이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병을 고쳐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요 그냥 부흥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분들 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많이 부흥회를 다녀보고 저도 이렇게 목회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순복음교인들이 기도빨이 세. 여러분이 약해지면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소망이 점점 어두워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니 왜 장로교회에서 세계 제일 교회가 안 나오고 왜 감리교회에서 세계 제일 교회가 안 나오고 왜 우리 침례교회에서 세계 제일 교회가 안 나오고 왜 순복음에서 세계 제일 교회가 나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뭔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계 제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의사들이 이걸 다 연구하다가 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그게 과학적 의학적 얘기인데 이걸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교회는 있고 아,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가보세요. 예. 시작. 그때에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귀를 듣게 하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걸 감사는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노아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노아같이 훌륭해도요 홍수로 아들 셋 며느리 셋 아빠 때문에 살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놔두면 포도가 발효되잖아요.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즙이 되고요 알코올 넣으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조금은 다르지만 취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걸 먹고 좀 취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생각 없이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 벗었으니 팬티를 입었을까요? 아니, 5천 년 전에 팬티가 어딨어, 팬티가. 예, 그냥 벗으면 다 벗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자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딱 보니까 아빠가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내놓고 자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와가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샘과 야벳이 그래 그래 우리도 가서 보자 이리 하잖아. 야, 희한해. 얘들은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줘요. 안 신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봤다고 떠드는 함은 보며 일부러 안 보면서 덮어주는 샘과 야벳은 뭔가. 결국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 한마디가 4천년이 5천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신기한 게 인종이 3인종이 살아요. 황인종, 셈의 자손, 흑인종, 함의 자손, 백인종, 야벳의 자손. 그래서 인류는 3인종이 사는데 신기한 게 얼굴 하얀 노예 보셨습니까? 안 신기해요? 전부 노예들은 얼굴 색깔이 뭐 했어요? 까맸어요. 지금이야 이제 다 민주화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 한마디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 놨다? 왜 그랬을까?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 본 걸 봤다고 그랬잖아. 본 걸 봤다고 했는데 왜 저주를 받을까? 아무래도 다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답을 찾아냈어. 이 답은 세계 언어 속에서 없어. 유일하게 한국말 속에서만 찾았어.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느냐? 사실대로 말했는데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싸가지라는 단어는 영어에도 없고 일본말에도 없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샘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았냐? 싹수이 있어서 그래요. 함은 부정적 사실로 저주받고 샘과 야벳은 긍정적 진실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져서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건 흠 없는 게 흠이니까 흠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짓거리고 다니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괜히 나는 그런 쪽에 쓰임받지 마시고 샘과 야벳처럼 좋은 쪽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냐? 한국교회가 별것도 아닌 걸로 분쟁하고 다투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놓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입이 전달하는 말들이 샘과 야벳처럼 진실을 전달하고 삽니까? 함처럼 싸가지 없는 소리를 전달하고 삽니까? 돌아다 보라.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저주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블레셋이야. 그 블레셋을 함의 자손 속에서 나와. 이게 저주의 산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가 뚫리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나는 오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괜히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교회입니까? 사람만 많아서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찬양도 아름다워서 최고입니다. 찬양만 아름다워서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이 모습도 아름다워서 최고입니다. 은혜 받는 모습만 아름다워서 최고입니까? 저 강단에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최고니까 최고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함처럼 살지 말고 혹 여러분 몸뚱아리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집이 그냥 건강한 집이면 괜찮은데 저게 마귀가 지은 집이 있다면 저거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걸 제일 잘 쫓아내고 제일 고쳐주는 1등 교회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지금까지도 잘 해온 것처럼 이번 집회를 계기로 더 엄청나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교회로만 끝내고 정치는 놔두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금수가 들어가야 되겠어? 염소가 들어가야 되겠어? 양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놔둬야 되겠어? 양으로 바꿔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혹 금수가 있다면 양으로 바뀌고, 염소가 있다면 양으로 바뀌고, 아예 양을 넣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솔로몬이 엄청 지혜롭습니다. 아빠가 하도 싸우는 게 본인은 싫었던지 나는 전쟁 안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전쟁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다 사돈을 맺어버립니다. 애굽하고도 사돈, 암몬하고도 사돈, 모압하고도 사돈, 그냥 다 사돈을 맺어버려요. 자, 지금으로 가져오면 뭔 말이냐면 실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아드님하고 김정은 위원장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박수칠 일이요? 어쨌든 그러면 사돈네 나라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지?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진짜 멋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마누라가 1,000명이요.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솔로몬이 행편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해졌어. 왜? 알고 보니까 내가 솔로몬보다 한참 형이요. 솔로몬은 60에 죽어요. 나는 지금 60대 후반이요. 내가 한참 형이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 왕 만나면 해주고 싶은 첫째 말, 야 너 장가 그만 가라. 두 번째,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많이 먹어 솔로몬이.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초장의 소가 20, 암사슴, 노루, 살찐새, 이걸 하루에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 얘기. 네가 얻은 부인들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라. 이게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에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바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걸 놔둬버리니까 이방 신을 다 갖고 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잡신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생기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단일 국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빨리 우리가 그들을 다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믿음으로 세계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는 이슬람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 사람들은 부인을 4명까지 법적으로 허락을 해놨어요.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 거기는 넷이 막 낳기 시작하니까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혹 이 자리에 이슬람 남자하고 교제하는 여자 있다면 잘 들으세요. 너는 네 번째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자, 요 얘기입니다. 이슬람하고 대한민국의 교인하고 붙여놓으면 영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알라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알라한테 지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본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도 그놈을 이겨야 한국도 지키고 한국 믿음도 지키고, 아멘. 그러니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세져야 되겠어? 션찬어도 되겠어? 지금보다 제가 볼 때 한 두 배 정도 더 성령 충만해서 오늘 거의 자리가 꽉 찼지만 다음 철야 때는 그냥 복도까지 앉을 자리 없이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아랍이든 누구든 데려다가 다 방언 터쳐서 그 사람들 은혜 받고 여기서 잘 살다가 돈 벌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불씨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아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냥 시간이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여 어찌하면 좋대요. 자, 2분만 기도합니다. 딱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받아서 그 사람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룹으로 비로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